무한독서. 네, 마이크입니다.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손정희 300년 왕국의 야망이란 책이고요. 손정희는 다 들어보셨죠? 일본에서 활동하는 제1교포 3세 사업가고요. 2017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부자 순위 1위를 기록했고, 이건희보다 두 배로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손정희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, 300년 왕국의 야망이라고 2017년에 이렇게 책이 두껍게 나와가지고 또 동생이 사놨습니다. 그래서 읽어봤는데, 좀 재미는 있었는데 일본의 특유의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. 얼마 전에 읽었던 스티븐 잡스랑 비교를 해보면, 스티븐 잡스는 좀더 구체적이고 약간 미국적으로 글이 쓰여져 있으면, 손정희 책은 약간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읽는 듯한 느낌,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현대판으로. 일단 손정희는 워낙 유명한데 어떤 사람인지 대충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, 유명한 어록들이 많이 있어요. 일단 그 19세 때 만들었던 인생 50년 계획이라고, 읽어드리면, 20대 이름을 날린다. 30대 최소한 1000억엔의 군자금을 마련한다. 1000억엔이면 거의 1000억 정도고요. 40대에 사업에 승부를 건다. 50대에 연 1조엔 매출의 사업을 완성한다. 60대에 다음 세대에게 사업을 물려준다. 그리고 이 목표는 다 달성한 것도 유명해요. 근데 60대에 사업을 물려준다는 계획은 후계자를 양성을 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지만, 본인이 10년 정도 더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후계자를 다시 내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, 후계자도 인도인이고 약간 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오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은 약간 패러다임이 시프트되는 타이밍이라고, 본인이 손을 뗄수 없는 타이밍이라서 조금 더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. 나이는 1957년생, 후쿠오카에서 태어났고 한국인 제1교포 3세로, 지금은 성은 손 씨를 쓰고 있어요. 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, 원래 일본에서는 일본인이 일본인 성을 써야지 한국 성손 씨를 못 쓰거든요. 근데 이제 본인은 자기 성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부인을 강제로 손 씨로 창씨 개명을 시켜요. 그래서 부인이 일본인인데 손 씨가 되니까, 이제 일본인 손 씨가 있으니까 나도 손 씨로 하겠다라고 해서 손 씨로 성을 바꾸고요. 그리고 20대 초반에 대학교를 버클리로 유학 갔다가 다시, 거기서 번역 어플을 아 어플이 아니고 번역 예전에 사전을 만들어서 샤프에 그 특허권을 판매도 하고, 졸업을 하고 일본에 와가지고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를 창설하게 돼요. 소프트뱅크는 소프트웨어를 유통해주는 회사.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윈도우 나오기 전인데, 그때는 컴퓨터마다 소프트웨어가 사서 썼어야 된, 지금도 그렇지만 좀더 심하게 썼어야 되고, 아직 유통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던 단계인데, 그때 처음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요.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만성 간염에 걸리게 돼요. 그래서 5년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되는데, 그때 막 좌절도 하고 뭐 책도 열심히 읽고 하다가, 3년 정도 회사를 일을 못하고 계속 병원에만 있다가, 다행히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돼서 그 치료법으로 다시 살아나고, 그다음부터 또 이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더라고요. 책을 읽어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고도 느껴지고, 대표적인 투자, 그러니까 투자를 좀 많이 한 회사예요.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투자 회사 격인데, 유명했던 투자는 야후에 초창기에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큰 이익을 남기고, 야후 재팬도 사실 소프트뱅크가 거의 다 가지고 있고요, 지분을. 그리고 알리바바, 중국에서 그 유명한 마윈의 알리바바도 초창기 때 여기 마윈이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정말 되겠다 싶어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고, 그리고 슈퍼겔, 우리가 아는 게임에서도 초창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남겼고요. 그리고 지금은 집중하고 있는 게, 책에서 나온 거는 암이라는 영국계 그 프로세서 회사를 인수를 100% 인쇄를 해서, 지금 그 이제 앞으로 많이 쓰일 뭐그
프로세서를 대량으로 개발해서 앞으로 전 세계에 그걸 유통시키겠다라는 목표도 가지고 있고, 미국의 스프린트도 인수를 했어요. 스프린트는 뭐 한국으로 치면 뭐 KTSK 그런 느낌인데, 어마어마한 시장도 가지고 오고, 일본에서도 통신 사업을 하면서 되게 막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, 브로드밴드도 본인이 거의 설치를 하고, 일본 통신계도 많이 바꿔놓은 인물이죠. 그리고 한국에서 IMF 때, 그 김대중 대통령 때, 헌정이랑 그빌 게이츠가 가서,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, 손정희가 브로드밴드를 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인터넷,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를 강력하게 추천해 주고요. 빌 게이츠도 옆에서 그거면 될 겁니다라고 해서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트위터도 유명한데 트위터를 좀 자주 하더라고요. 트위터에 팔로워가 한 250만 정도 되고, 유명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그 요즘 손정이가 대머리가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, 이제 머리가 후퇴하고 있다고 어떤 사람이 글을 남기니까 머리가 후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진하는 거다라는 말도 했고요. 그리고 카라가 일본에서 활동을 하다가 해체라니까, 아, 카라 해체를 반대한다고, 나는 카라가 좋다, 뭐 그런 글을 또 남기고, 좀 재밌는 글을 많이 남기고 팔로워도 되게 많은 그런 파워 트위터입니다. 그러면 저희가 궁금했던 손정이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요. 아, 제목에 보면 300년 왕국의 야망이라고 돼 있는데, 손정이의 목표가 소프트뱅크를 300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고요. 그걸 위해서 아직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손정이였습니다.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